양주 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 협약식이 열려 하천을 사이에 두고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악취 갈등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양주시 하페리 축산단지에서 넘어오는 축사악취로 약 2km 떨어진 동두천 생현 송내지구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자 양시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협의의 폭을 넓혀왔는데요. 그간의 노력 끝에 양주시, 동두천시, 경기도는 축사악취 저감 협약식을 열어 상생협력을 위한 축사 폐업보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주시와 동두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경기도와 양시는 축사악취 해소와 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간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양주시 동두천시가 시비를 지원하여 총 15억 원의 폐업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됐는데요. 폐업 보상비를 통해 악취가 심하고 폐업에 동의하는 돈사 3개소에 대해 폐업 보상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해 다가올 4월 감정평가 및 협의 보상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경기도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축사악취 저감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튼 지금. 공동의 노력으로 조속히 축사악취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축사악취 저감 위한